네, 지난 4월 초에 저희가 코원 본사를 방문을 해서요, 하이파이 오디오인 플랜 유 D를 처음 소개를 해드렸고, 예상보다 정말 많은 예.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깜짝 아유, 놀랐었던. 깜짝이야. 거의 네. 완판 거의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깜짝 아, 놀랐습니다. 과연 이거를 처음에 저희가 와서 이제 차장님과 협의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매니아분들만 원하시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예상을 뛰어넘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고, 그 후에도 정말 고맙다. 이 제품을 일가게에 살줄 몰랐다. 뭐 이런 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더 고급형 모델, 플래그십 모델도 좀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한 7주, 6주, 7주가 된 시점에 다시 한번 코원 본사를 방문을 했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서 좀 전략적으로, 파격적으로, 임팩트적으로 미국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지금 모델이 세 개가 있는데, 이 플랜 유 D는 전번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모델이고요. 이 앞에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먼저 비공 회원분들 성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제 상급 플래닛 D의 상급 모델인 플래닛 1과 플래닛 M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플래닛 M1부터 설명드리면요. 처음으로 이제 하이파이 포터블 오디오 처음으로 런칭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플래닛 1이라는 제품명을 그러면 하이파이 가졌습니다. 오디오 중에서 가장 먼저 출시가 된 제품인 거네요. 저희 예, 코원 제품 예, 그쵸. 중에서는. 그 원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2015년 4월에 아, 2015년 4월에. 출시된 플래닛 M. 이 다음 모델이었고요. 두 번째 모델이었죠, 저희로서는요. 그러면 정상 소비자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두 가지 플래닛 모델이. 1이 125만 원이고요. 장난 아니에요. M이 86만 9천 원.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디지털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수명을 바꿔주는 이제 컨버터라는 종류의 DAC인데요. 그게 이제 플래닛 D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24비트 스테레오 덱을 사용했다면은 플래닛 1이랑 플래닛 M은 저희가 이제 버브라운사라고 미국의 이제 회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최고급 앰프나 이제 오디오 기기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회원분들이나 소비자분들께서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러면 저희가 보통 노트북을 살때뭐 i3, i5, i7 뭐 이렇게 CPU가 들어가잖아요. 그거의 차이라고 좀 그쵸, 보면은. 심장이죠. 아, 심장. 기계 음원 플레이어에 있어서 심장이 차이가 나는 거죠.